50kg 트레이에다가 삽목을 좀할 건데요. 삽목포를 오늘은 이제 질석에다 삽목할 건데, 질석 삽목하기 전에 여기 트레이 밑에 원형 상표를 좀 깔을 거예요. 왜냐면 질석만 하면은 밑에 구멍이 뽕 뚫려가지고 질석이 다 빠지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밑에 구멍을 원형 상표로 메꾼 다음에 여기다가 질석을 다시 얹을 거예요. 이걸 위에다가 이 50kg 트레이거든요. 조금씩 해도 되는데 요번에 삽목할 것은 양이 많아가지고 여기다가 바닥에 놓고 물을 쳐갖고 이제 삽목하러 갈 거야. 이렇게 물을 한번 다한 흠뻑 줘요, 흠뻑. 성막리 꽃농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농장에 있는 묵은 둥치 제라늄 가지고 왔어요, 집에. 오늘 삽목을 해볼 건데, 일단 여기 삽목 자르려면 가위를 소독을 했는데요. 일반 소독이 아니고, 영상도 같이 보여줬어야 되는데, 보면 물에다가 담갔다가, 이게 지금 열이 먹어 있는 가위예요. 뭐냐면, 불로 소독을 한 거예요, 불. 화기소독, 이제 알콜로도 소독을 할 건데, 원래 제일 좋은 거는 화기소독이라 그래서, 가위나 칼이나 이런 것들을 불로 소독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우리 이제 국화 같은 경우에 모주를 딸 때, 인두가위도 있어요, 인두가위. 머리 고데기처럼 이 가위에 전기를 넣어가지고, 열을 발생시켜서 고데기처럼 고데기 가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열로 소독을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알코올솜이나 여러 가지 소독을 다양하게 하시는데, 일단 저는 부엌에서 가스불에다가 얘를 좀 가위 끝을 좀 열로 소독을 했고, 또 하나 지금 이렇게 알코올솜으로 다시 한번 소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자를 건데, 여기 이제 꽃이 좀 맺혀 있긴 한데요. 이게 뭐냐면, 잘안 보이죠? 캔디볼레드예요, 캔디볼레드. 장미처럼 피는 꽃인데, 굉장히 묵은 둥지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밑에 보면, 가지가 엄청나죠? 저 이제, 대모죠, 대모. 여기서 굉장히 많은 순을 땄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보면 순딱 싹이 올라와요. 잘라가지고, 일부는 물꽂이도 할 건데, 얘를 어떻게 자르냐면은, 과감하게 그냥 밑에 어느 일정 기간 일정 높이를 두고 이렇게 과감하게 그냥 자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삽목하는 거하고 물꽂이 잠깐 보여주려고 그래요. 과감하게 잘라냅니다. 이렇게 죽은 줄기도 있네요. 죽은 줄기도 바짝 잘라버리고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렇게 이제 완전히 뼈만 남았습니다. 대국만 완전 스포츠 머리가 됐는데, 이렇게 해도 새순이 굉장히 잘 올라와요. 새순이 다 올라오면 거기서 또 어린 손으로 또 탐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묵은 제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잘라가지고 새순을 새로 받아서 수영을 이렇게 하면은 새순이 나오면서 다복하면서 꽃이 굉장히 풍성하게 펴요. 이 화분은 작은 화분이 아니고 20cm 정도 되는 그런 7호 화분이에요. 나중에 꽃 피면 상당히 풍성한 꽃이 되겠죠. 제가 그럼 요 다듬는 거 한번 보고,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야, 다듬는 거 봐야지. 이렇게 보면 이제 마디마디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파리가 나왔던 마디가 있고 꽃이 폈던 마디가 있어요. 꽃이 폈던 마디는 그 마디는 싹이 안 나와요. 이 정도 한 뭐 7cm 정도 되겠네요. 제가 오늘 삽목 일부 하고 이렇게 마디마디를 자를 거예요. 삽목도 하고 물꽂이도 하고 일단 막 잘라 볼게요. 막 자르고 이따가 내가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목 자르면 막 자르고 정리하는 거 이따 보여줄게요. 자르는 거뭐 이렇게 마디 하고 이렇게 여기 마디가 있던 자리, 이파리가 있던 자리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파리가 있던데 밑에 묵은 건 잘라내고, 이렇게. 엄청이 나오겠죠? 이건 어리니까, 그냥 어린 사이에 그냥 잘라야 되겠다. 일단 이렇게 막 자르고 이따가 막 꽂을 건데 앞뒤가 안 바뀌게 꽂히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조그만 거 여기 마디로 딱 자를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꽃이 폈던 자리인데 이런 데 싹이 안 나와야 나중에 이런 건 좀 길게 한번 잘라봐야겠다. 마디 여기도 싹 나오고 여기도 싹 나오고 이파리가 있던 데는 사실은 다 싹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묵은 동치 안 자르고 젖가지를 받아 가지고 삽목을 해도 되는데 오늘은 제가 그냥 한번 물꽂이도 보여줄 겸 해서 삽목하는 것도 보여줄 겸 해서 잘라보고 있는 거예요. 요 사이에 요 눈이 있잖아요. 눈 위에 이렇게 여기 곁에 목 잘라내고 밑단에서 이게 한참 다듬어야 되는데. 네, 거의 다 잘랐습니다. 많이 잘랐죠. 자르고 또 이렇게 잘라고 그냥 마디마디 이렇게 다 잘라도 돼요. 네. 이것도 삽목하려면 여기 이렇게 잘라도 되고 이거는 그냥 물꽂이 할 거라 큼직큼직하게 한번 남겨 볼게요. 네, 이쪽거는 이제 물꽂이 할 건데 물꽂이는 테이크아웃 컵에 물을 넣고 뭐 간단해요. 물꽂이 같은 거는. 그래서 요거 이게 이제 위아래가 자른 거 잘 봐야 돼. 거꾸로 이게 거꾸로 놓고 보면 안 되거든요. 위가 위아래를 잘 구분해 가지고 그냥 간조롱이 해서 컵에 그냥 꼽아 넣으면 돼요. 뭐 물꽂이 뭐 굉장히 간단하지 뭐. 특별한 기술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꼽아 놓기만 하면 돼요. 간조롱이
위아래만 안 섞이면 돼요. 위아래만 이렇게 해서 꽂아 놓으면 되는 거예요. 뭐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묵은 둥지도 이렇게 하면은 싹이 나요. 물론 뭐 싹이 안 나면 뭐 버리면 되는 거고 싹 나면 다행이고.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 일단 불꽃 해가지고 뿌리 내렸던 것들 한번 보여줄게요. 다른 거 어떻게 뿌리가 나렸나. 이렇게 해서 물꽂이 하면 돼요. 아, 나머지 또 이렇게 비슷하게 비워가지고 오늘 세워서 하지 말고 세워서 하면 이게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살짝 얘를 뉘어가지고 45도로 들어가게끔. 일단 삽목하고 남는 거 더 물꽂이 한번 해볼게요. 삽목. 저 나머지는 삽목할 거니까요. 그러면은 삽목. 거기다가 삽목을 할 거예요. 하우스에서 삽목하려고 다 모았던 거예요. 삽목 뭐 잘라가지고 바로,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이파리가 너무 많아도 우리니까 많아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스스로 조절을 하거든요. 이파리가 많으면 이파리가 치들면서 거기서 있는 양분을 뺏어오기도 해요. 저는 한 군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씩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개를 같이 한 자리에다 꼽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뿌리 내리는 건 내리고 죽는 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해서 꼽으면 돼요.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막 꽂으면 돼요. 그냥 뭐 특별하게 기술이 있는 건 아니고 막 꽂아내면 돼요. 이렇게 두 개도 꽂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도 꽂고. 묵은 잎은 좀 따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꽂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금방 꽂을 금방이야. 거의 다 꽂아가요. 이렇게 막 꽂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줄기도 그냥 막 꽂아놔요. 꽂아놓으면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 다 꽂아 놓는 거예요. 어떤 게 살지 모르니까. 물론 위에 삽수 연한 줄기를 꽂으면 잘 살긴 하는데, 예, 이제 다 꽂았어요. 한 판 다 꽂았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물 줄 건데, 이게 자를까요? 나중에 한번 추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내가 줄기 삽목했던 거 다른 거 한번 보여줄게요. 일단 요거를 살짝 밀어놓고, 요거. 이게 지금 줄기 삽목을 했던 거예요. 똑같이 잘라가지고, 요건 이제 들꽂혀갖고 이제 죽은 거고, 여기 보면 12월 10일이라고 표찰이 되어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랑 여기 금요일날 12월 10일 초등학교 1학년 1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랑 제가 체험을 하면서 꽂았던 건데, 예, 줄기들 한번 내볼게요. 이게 뿌리가 끊어졌네. 조금 됐냐? 뿌리가 끊어졌는데, 끊어지는 소리가 났네. 다른 거 한번 뽑아볼게요. 늦어서 그렇지, 이런 거 보면. 뿌리 보이시나요? 조금 내린 거? 이게 뿌리가 내리거든요. 다시 따라 누르고. 이거 좀 많이 내렸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뿌리 내린 거? 예, 묵은 줄기를 툭닥툭닥 잘라갖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다음 뿌리가 내리거든요. 아무튼 이런 게 있고, 이것도 아이들이랑 체험한 거라 가서 심어줘야 되는데, 요거 지금 보면 일단 들어. 먼저 다른 거 줄기 물꽂이 해놓은 건데요. 보면 뿌리가 엄청 잘 내렸죠. 묵은 동치들 물꽂이 해놓은 거예요. 심어야 되는데 썩는 거 하나도 없어요. 개 중에 썩을 수는 있는데 이 물을 자주 갈아줘야 돼요. 이게 놓는 장소가 햇빛을 너무 강하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식물도 자자자자자자 예, 저 식물등 있죠. 식물등. 여기 거실인데 거실에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저희 집은 그 식물등으로 해서 식물을 키우는 입장이랑 그 식물등 밑에다가 물꽂이에서 놓으면 이게 뿌리가 이렇게 정말 신기하게 내리고 있죠. 물론 이제 굵은 거일수록 좀덜 내려요. 이게 보면 굉장히 이제 거의 뭐 새끼손가락 굵기 정도 되는 그 굵은 것들인데 사실 잘안 보이네. 이제 조금씩 내리기 시작을 하죠. 물을 이게 안 가르지면 갈변을 하는데 꼭 물갈이를 3, 4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행여나 물은 게 나온다면은 예, 감염될 수 있으니까 청소만 잘 해준다면은 물꽂이 묵은 줄기들 다 그냥 싹 나잖아. 여기 보면 싹이 나요. 카메라 안 보이네. 여기 뿌리도 내리는 거 봐요. 아무튼 오늘 그래서 제가 묵은 둥치 잘라가지고 물꽂이 하는 거 하고 질석 삽목하는 거 보여줬어요. 아무튼 예, 추가 결과는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이식하는 거 아마 한 달을 넘게 걸릴 거예요. 이게 줄기가 마딩 단단한 거라 어린 순 같으면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면 뿌리가 내리는데 이 굵은 줄기, 묵은 줄기들 같은 경우는 한달 이상 걸려요. 아까 저기 아이들 체험했던 거 12월 10일 날한 달이 넘었잖아. 지금 1월 25일이니까. 한 달하고도 보름 됐는데 인제서 이제 뿌리가 내리는 게 있거든요. 물 관리만 신경 쓰시면 또 이렇게 햇빛 잠깐 오전 타임, 오후 타임이나 보던가 아니면 식물등 밑에 놓는다면은 뿌리 내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묵은 둥치들도 과감하게 수영 만들면서 잘라가지고 물꽂이나 삽목을 통해서 개체수를 늘리시면. 풍성한 꽃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는 수영 잡는 거 저도 한번 올려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올렸더라고요. 과감하게 잘라가지고 새순을 새로 받는 그래야 꽃 측지가 여러 개가 나와가지고 꽃이 다복하게 피거든요. 아까와 같고 안 자르면 자꾸 키만 크다 보면 꽃이 한 송이씩 이렇게 안 나오다 보니까 풍성한 꽃을 못 봐요. 적심을 해가지고 과감하게 잘라가지고 순을 새로 받으시면은 측지가 3, 4개씩 나오다 보면 꽃이 3, 4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꽃밥이 많아지는 거죠.
대부분 봄철에 그걸 자르셔야 돼. 여름에 자르는 게 아니라 지금 겨울에 잘라도 되고 봄에 이렇게 잘라갖고 새순을 받으면 풍성한 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